안녕하세요, 육도구입니다. 오늘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의 주요 전술 중 하나인 엘리베이터 스크린을 2K에서 구현해 볼게요. 일단 영상 보시죠. 자, 탐슨이 3점슛 45도 각도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스크린을 빠져나온 이구어달라한테 패스! 그러면 코너 쪽에 있던 커리가 이대리와 보거스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문을 닫습니다. 이때 3점! 뺑!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빨리 돌려라. 자, 3점 라인에서 패스 주고 커리 뛰어나오고 이대리랑 보거시 문 닫으면 3점! 뺑! 커리만 따로 볼게요. 자, 뛰어나오면 문 닫고 3점! 자, 다른 장면도 볼게요. 자, 뛰어나오면 패스 주고 커리 나오고 문 닫고 3점! 자, 한 번 더. 패스 주고 커리 뛰어나오고 문 닫고 3점! 짱이죠? 사실 이 전술이 이름이 지퍼크로스라는 전술인데 골스 플레이북엔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북 편집으로 들어가서 3점슛 전술에서 지퍼크로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구어달라 플레이북으로 또 따로 들어가서 3점슛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구어달라냐면요, 이구어달라가 볼 핸들링을 해야 커리나 탐슨 둘 중 하나가 스윙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구어달라가 슛 쏴야 돼요. 경기 중에 플레이북 쓰는 법은 다들 아시죠? 나머지는 화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센스 아시죠? 감사합니다. 육도구였습니다. Thank you!